있습니까? 네. 여기에 you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Sleepy. 어떤 시?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시, 무슨 뜻이 된다고 배웠죠? 무슨 뜻이 된다? 졸네? 아 어떻다? You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너 어떻다가 된다고요? 아니요. 어? 뭐 어떻게 뭐면 보인다. 너는 어때 보인다? 뭐죠? 이 똥개야! 똥개 아니거든요? 똥개 아니면 똑바로 얘기하세요. 똥 제대로 말했는데. 네. You look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Are you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 이거 무슨 뜻이 된다 이렇게. 어떤 시가 되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Are you 뒤에 너는 졸리니? Are you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가 된다?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때 쓴다. 나는 피곤하다. 그래서 이것도 문장 지금 두 문장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각각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첫 번째 문장 You look sleepy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중에 두죠. 하다시 두고 Are you sleepy는 뻔하게 보이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비동사.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네요.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는 말과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은 하나의 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저도 졸리니까 한숨 잘게요. 네, 여기도 누가다가 있네요. 여기 네. 누가다 읽어보세요. I am sleep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연히 이거는 비동사죠. 비동사죠. Am이 붙어있습니다.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오케이, sad의 뜻은 슬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뭐 뒤에 하나 시, 어떤 시 오면 You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 어때 보인다. 너는 you의 뜻이 너는이니까 너는 어때 보인다. 그러면 sad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기다가 묻는 말 하나 집어넣어보겠어요. 뭔데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You look sad 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길래 You look sad. Are you sad? 우리말로 뭐라고 너는 슬프니? 너는 슬프니? 뭐라고요? 얼른 슬퍼 보이니? 얘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 sad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sa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 어떤! 어떤 시니까 어떤. 그러면 이 한글을 묻는 말로 바꿔보세요. 한글로 너는 슬퍼 보이니? 너는 어때? 나는 어때 보이니? 나 어때 보여 했더니 너 슬퍼 보여. 이렇게 이번에는 쌍이 될 수 있겠죠. 질문과 답의 쌍이. 그러면 나 어때 보여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How... How look? 했던 거죠, 다. 뭐였지? 나 어때 보여? How do I do? How do I look?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오케이,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에 따라서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달라진다고 했죠? 네! You look sad. 이거 문장이죠. 예. 문장이면 뭐 따져볼 수 있어요.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왔는지 따질 수 있고 네. You look sa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어느 규칙을 따라온 문장이에요. 하다시요. 하다시 중에 다지. 두요. 하다시 더즈를 따라왔으면 하다시 look.
누가 했듯이 보다 보이다니까 하다 쉬고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으면 룩이 아니고 이렇게 룩스가 룩스. 되어 있었겠죠. 네. 룩스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시 더즈예요! 하다시 두예요! 그러면 나 어때 보여? 라는 말은 Do I look? How do I look? Sad는 뜻이 슬픈이니까 무슨 시고? 슬픈!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영어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Sad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네 How라고 물어보는 말로 시작을 하면 될 거고 You look은 너는 보인다는 뜻으로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싶으니까 네 너는 보인다 You look 내가 보이니 Do you look? Do I look? 내가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look sad. How do I look? 이 무슨 뜻인데? 나는 슬퍼 보... 아, 나는 어때 보이니? 나 어때 보여? 너 슬퍼 보여. You look sad. Are you sad? How do I look? You look sad. Are you sad? 나 어때 보여? 너 슬퍼 보인다. 너 슬프니? How do I look? How do I look? You look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더니 You look sad. 네, 물어봐. Are you sad? 라고 묻는 말 나왔죠? No, I am not. I'm hungry. No, I'm not. I'm hungry. Okay, I'm not 뒤에 생겼던 말 Not sleep, sad. Not sad. I'm not sad. 의 뜻은 나는 슬프지 않다. 난 슬프지 않다. 문장이야, 문장 아니야. 문장이 그래, 맞아.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 세 가지 중에서요. 하다 시요. 아, 이 어떤 시요? 왜냐? 어떤 시 따라왔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시라는 방법도 있어요. 아 비동사예요. 헷갈렸어요. Hungry의 뜻은? Hungry는 네? Hungry의 뜻은? 배고픈! 무슨 시? 어떤 시? 배고픈을 배고프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네? 배고픈을 배고픈을 만들 아 배고픈 비동사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아, M이 누가 다 만든 이거 문장이야, 문장 아니야. 문장이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고 못 따라왔어요. M이요. 그러니까 비동사요. M이요라고 했어요. 큰일 났어. No, I am not. I am hungry. Hey. Oh no! Help me! Help me! Oh no! Help me! 선생님 좀 연기를 제대로 해보세요. 연기가 Oh no! Help me! Help me! 제가 더 잘하겠어요. Oh no! Help me! Help me! Help의 뜻은 네? Help의 뜻은 Help 도움 도움이라 뜻도 있고 여기서는 도움이라 뜻으로 쓰였어요? 도와줘 라는 뜻으로 들었죠. 도와 도와 아 여기 보세요. 나를 도와줘라는 뜻이면은 도와라는 뜻이 확실한데 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기 전에 주요 문장들 네 가지 뭐 너 어때 보인다 너는 어떻니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지 않다 이런 거 배웠고 그 전에는 단어라는 거였어 단어 근데 그 전에 보니까 5호에서 단어 했고 6호에서 주요 문장 했고 지금 7호에서 전체 글 하고 있어 5호에서 어려운데? 단어 할 때 헬프의 뜻을 도움! 어 그래 도움이란 뜻도 있고 또? 그럼 여기 도움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아니요 도와준? 도와줘! 오케이 100% 맞았다 틀리면 내가 선생님한테 딱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럼 맞자 왜요? 틀렸으니까 왜요? 맞은 거 같은데 헬프의 뜻은 도움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돕다라는 뜻도 있다 Help me 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 돕다 무슨 시야? 하다 어떤 시? 하다 시
너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 이거 지금 총 몇 문장이야? 한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세 문장. 문장? 뭐 어차피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 문장이죠. 근데 지금 help me도 하나의 문장인데 근데 얘는 지금 이 문장의 특징은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 어떤 시야? 하다시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너?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요? 명령! 그래. 명령문이라고 배웠고 명령문은 뭐 할 때 쓴다 그랬어? 뭐 명령할 때.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고 했어요. 네, 언제? 지금 help me, help me 이거는 명령문이라는 방법으로서 문장이 만들어졌고 네. 명령문은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문은 명령할 때나 부탁할 때나 충고할 때 쓴다고 했죠. 지금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도움이요. 아니 도와줘라는 거니까 도움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충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잖아. 아 부탁이요. 왜 여기 명령문이 사용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네. 새해 첫 수업부터 지금 어? 새해 첫 수업 아니에요. 이미 새해 끝났어요. Oh no, help me. Help me. Oh no, help me. 계속해서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여우를 보고 지나가는 동물들이 말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케이. 또 다른 동물이 여우에게 말을 겁니다. Are you sleepy? 아, you look sleep. 아,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의 뜻은 tired 피곤하 아니요. 그러면 무슨 시야? 어떤 시야? 그래서 또 어디에 무슨 시 오면? 뭐 hot you look. You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무슨 얘기 할 때 쓴다. 뭐뭐 어떻다고 할 때. 너는 어때 보인다. 너는 어때 보인다. 너 어때 보이네. 너 못생겨 보이네. 너 안다 보이네. 너 잘생겨 보이네. 너 추워 보이네. 너 배고파 보이네. 너 화가 보이네. 너 피곤해 보이네. 너 졸려 보이네. 집중 안 해. 네. 이런 말 할 때 쓰는 게 you look 뒤에 무슨 시? you look 뒤에요? 뭐 어떤 시? 아직도 유딩입니까? 네. 수업에 유딩이야? 유딩이 뭐예요? 유치원생? 아니요. 자,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나는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맞았죠? 이 말 맞았죠? 나 어때 보여? 나 어때 보여? 나 어때 보여? You look 아니지. How do I do? 아! How do I look? 했더니 너는 피곤해 보인다? Are you tired? 너는 타이어 버렸나? You look tired. 빨리 좀 끝내자 집중해서. 네. 응? 네. 나 어때 보여? 너는 피곤해 보인다? How do I do? You look tired.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답을 해줘야 되겠죠? Yes, I'm tired. Okay. Yes, I am tired. 계속해서. 하하하. 계속해. Okay. You look sad. 계속해. Are you sa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Help 뜻은? Help? 돕다, 도움.
여기서는 헤엄이 할 때 눈물이 무슨 뜻이야? 덥다. 무슨 시야? 하다시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이고? 명령문. 뭐 할 때 쓴다? 충고, 명령, 부탁. 지금은 충고하고 있어, 명령하고 있어, 부탁이요. 부탁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 하다가 갑자기 헬프 하는 거지? Help me, help me. 구덩이에 빠졌잖아.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우? 누가 빠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는 거 나오네요. Sorry, I am bush. Busy. 어떻게 써요? B-U-S-Y. Busy의 뜻은? Busy, 바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바쁘다가 되고 있네요. 네! 바빠서 거절할 땐? Sorry, I am busy! 오케이, 피곤해서 못하겠어서 거절할 땐? 피곤해서 거절할 땐? Sorry, I am not tired! 아, sorry! 아! Sorry, I'm tired. 아, I'm tired 맞잖아.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 톤으로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하네요. No, I am not. 생략된 말? I am not hungry. 왜 시겠니에 배고파질 텐데. No, I am not. Help me! Help me! Help me! 나갈 거야 여기서. 뭐야 바빠서 거절한 듯. Sorry, I am been busy. Sorry. Sorry, I am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오, 용이 나왔나? 진짜 지금 여기 학원에서 나가고 싶어요. 지금 나가도 돼요? 오늘 되겠냐? 오늘 펜을 안 하긴 콜? 오케이. Sir! No! I am not! I am not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하하하! Ha, ha, ha. Are you? Are Blushy? Blushy. 아하! Hey, Blushy. 맞죠? I'm happ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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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I-S-H. You are foolish. You are foolish. I am happy. Foolish. 뜻은? Foolish. Holy. 멍청한. 무슨 시? 하다. 어떤 시? 오케이. 수고했고요. 슬기 시험 틀리지 않게 잘 써주세요.